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이상로의 빨간 주식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3%, 그 코스닥이 0.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3%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나타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1085원이었는데 전에 오늘 1089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다시 1089원까지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을까? 일단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또 다시 한번더 나왔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환율이 바뀌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느냐, 언제쯤 찍어낼 것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민주당 정책들을 보면 워낙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12월 10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 자, 5G 관련주 반등 보일 수 있을까? 첫 번째 추세.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의 매수 전환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집 나간 기관이 지금 돌아오질 않습니다.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 함께 보셨지만, 심지어 지금 연기금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로 미국에 장기 투자는 상당 부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게시판에 뉴스를 한게 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3조 3천억 원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평가액이 4조가 넘었는데, 지분을 0.2%를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지금 현재 연기금이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군은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투자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예.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연기금이 꾸준한 매도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아랫게, 뭐,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연기금에 대한 이제 매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된 종목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많이 유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PR 밴드로 따졌을 때 우리가 약 8배에서 10배 사이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지금 현재 지수상에서 많은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현재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펀드 물량 대부분이 이 투신권, 투자 신탁에 위탁되는 부분인데요. 이 투자 신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매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 자체에서 지금 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 기관은 이 지수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시세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려냈던 것이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런 매수세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상승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감안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국내 같은 경우에서 지금 연기금이 그럼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하단에 있는 요 자리 25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일봉으로 잠깐 보시면 앞에서 지금 많은 갭들이 좀떠 있어요. 많은 갭들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요 정도 갭까지는 조금 열려있는 단계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상승 추세 유지를 한다면 여기
한 2,680, 2,670포인트 요 정도에 대한 갭은 메꿀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작용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신 거기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상단에 있는 한 2,670포인트 앞에 있는 이 갭은 한 번 정도는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이 정도 포인트가 한번 내려온다면 기간에 대한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권 그리고 이 기간 금융투자 말고는 제외를 하고는 많은 매도세가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기관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되어야 하지만 지수가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것이 만약에 뭐 외국인이다. 그럼 여기서 받아주는 애들이 기관이나 또는 뭐 개인이 되고,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여기 기관과 개인이 받아서 여기 또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관과 개인이 여기서 이제 또 팔고 나갈 때 그 물량을 또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바뀌면서, 손이 바뀌어줘야지만 지수가 우상향을 추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하단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여기 1439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00포인트까지, 여기 2200포인트 전후까지 올렸던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연기금과 개인 투자자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횡보를 보일 때 매수를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외국인과 우리가 개인 투자자였죠. 여기서 지금 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도 외국인과 개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받아줘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그러면 기관이 또다시 한번 여기서 받아줘야지만 또다시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손바뀜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간에 대한 매수 시점, 그건 한 2670포인트 전후에 대한 조정을 예상해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실 건데, 자, 우리가 더 거세진 미국 등살의 하웨이, 5G 시장 주도권에 목구름이 끼었다. 이 하웨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하웨이가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도 이 하웨이 전기전접종 안에서도 이 하웨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이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마트폰도 제작을 생산을 해내고 있고, 거기에서 뭐 많은 분야, 통신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이 하웨이가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5G에 대한 개통 자체를 이 하웨이가 담당을 할 정도로 뭐 그 정도에 대한 규모가 큰 기업들인데, 이 3분기에 보시면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이 에릭슨에 1위를 내줬다. 원래는 하웨이가 1등이었거든요. 유럽이어 개대국도 바뀌고 있고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바로 미국의 압박, 미국이 이 하웨이를 계속적으로 연일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정부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하웨이에 대한 배제 압박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하웨이의 5G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웨이라는 기업이 이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요.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이 2019년도에 상당한 랠리를 펼쳐 보였고요. 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미국의 하웨이를 때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5G 통신 장비주들이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상당분 받으면서 시세를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신다면, 국내 시장에서 KMW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시세를 확보했던 것은 바로 2019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가 상당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OE 솔루션을 보더라도 2019년도 똑같은 시기에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하웨이 때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5G 관련주들이 상당부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5G 시장이 확대되면서 통신사들이 5G 가입자를 유치를 하면서 시장 자체는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2019년 꾸준하게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계측 장비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5G를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G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에이스테크도 보세요. 2019년도에 한 번의 큰 상승 이후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인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꺾였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5G 관련주 안에서도 최근에 하웨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생산하고 있는 이 초저지연 스위치 자체가 하웨이에서 공급을 하던 물량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테나라든지 또는 기지국 중계기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5G 시장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가 살아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이 보면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조금씩 다들 붙이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우리가 유무선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 무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자체가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콤텍 시스템 최근에 바닥권역부터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흐름 자체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5G 시장 안에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좀 더 우상향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바닥권역에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컴텍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가면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5G 섹터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정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5G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이 5G에 대해서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우리가 초연결성,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이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사물인터넷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인장비에도 필요하고 인공에도 필요, 그 AI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자체가 2021년도에도 훨씬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런 와이파이 통신기기는 언제 가느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5G와 와이파이는 별개,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와이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공공 통신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도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와이파이에 대한 100% 구축을 해 놓겠다라고 하죠. 그만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아니한 곳에 모든 인터넷을 깔겠다는 개념이고, 5G는 좀 더 빠르게 만들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업체들도 이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지 움직이고 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 우리가 대부분 다 안테나 중계 기지국 관련 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앞서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OE 솔루션도 그렇고. 자, 하지만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무선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G 관련주들도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 부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반등을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를 했던 것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대중 강경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쉽게 미중 간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5G 시장의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클래시스, 동화 소시홀딩스, 삼성출판사, 아유 제 위에 거 세부 내용을 안 고쳤는데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화 소시홀딩스입니다. 자, 이 동화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이 ST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화 소시오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동화 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현재 이 동화 소시오홀딩스가 앞서 이제 이 ST팜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백신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아소시오홀딩스가 냉동고 보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냉동고 보관 관련해서 최근에 녹십자 랩셀 같은 종목이 소개를 해드렸고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아소시오홀딩스가 현재 여기 세부적인 자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용화로직스에 대한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좀 더 높은 주가에 대한 부분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백신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계약 건수 가장 많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 뉴스도 내년으로 다시 한 번 더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화이자 쪽에 다시 한 번 더 백신이 조금 몰릴 수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라든지 유통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녹십자라든지 또는 동아 SD그룹, 동아 소시오그룹 여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지금 앞서 이 용마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아 소시오홀딩스가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클래시스인데요. 지금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성훈 씨 와이프, 야노시오 씨가 예전에 광고로 했던, 이, 뭡니까, 이거. 미용 관련한, 그런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슈링크인가요? 그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미용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미용기기 관련해가지고, 심미적인 부분 자체는 불경기 자체를 별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요 클래시스와 이제 경쟁 업체가 이제 하이로닉인데요. 사실 이제 이 점유율만 따진다면 하이로닉은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제 신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 클래시스가 생산하는 기업, 클래시스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미용기구,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도 충분히 다시 한번더 주가가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한번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요.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을 먹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또 조정을 또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과정이에요.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요 클래시스가 매집 가격이 얼마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보자. 클래시스가 14,800원에 15,200원이니까 15,000원 정도 부근 되겠다, 그죠? 그럼 그 15,000원 부근에서 시세 자체가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요 자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요번 시세 또 다시 한번 있겠죠. 시세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매집 가격이라 봐야 됩니다. 요번에 요 기업이 여기서 만약에 3일선을 현재 타고 올라간다면 또다시 급등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가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27,000원까지 붙여내는 모습입니다. 요것이 이제 마이리틀 타이거라고 해서 최근에 교구 완구, 집에서 홈 완구 관련해가지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났어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아용 이런 완구라든지 문구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기 상어 관련된 로열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저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 기업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자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2018년도 12월 19일 날 수소차에 대한 테마를 가장 처음 먼저 만든 것이 바로 저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 1월 달에 앞서 봤다시피 KMW나 오이솔루션, 미코, ASTEC 대부분 기업들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하면 심지어 연관 검색으로 ASTEC가 검색을 뜰 정도로 그 KMW 검색을 뜰 정도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런 트렌드를 미리 선점을 하는 것을 메가 트렌드 기법이라고 하고, 이번에 이 메가 트렌드 기법을 2021년도를 맞아서 이번 12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시장에 대한 커리큘럼,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리큘럼과 거기에 대한 교육 상세 안내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99-0700이나 또는 023490-447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스마트밴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원앤드 홈페이지에서 023490-4646번 또는 1577-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봤다시피 클래시스 같은 종목군들도 그 자리를 또다시 한번더 유지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급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